여러분 제발 말씀을 드리는데 신을 받지 마세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최초의 무당이라고 무속인이라는 존재가 있을 텐데 옛날에 과연 신내림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을까요? 점집에 가시더라도요. 내가 신가물이 있다, 신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은 다 무시하셔도 됩니다. 진짜 천명, 만명 중에 이 길을 가야 될 사람은 한 명밖에 안 돼요. 안녕하세요. 한혜TV의 의정부 한혜 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네. 요즘 무속인 유튜브에 대한 이슈가 정말 뜨거운데요. 네. 도령님도 유튜브를 하고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이 이슈에 대해서 해주실 네. 말씀이 있으실지. 일단은 이제 최근에 그 실화탐 사례라든지 그것이 알고 싶다 뭐 그런 곳에서 이제 무속인 관련 이슈를 많이 다루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항상 제 유튜브에서도 말씀을 드렸었고 제 라이브 소통을 하는 시간에서도 항상 저희 구독자 시청자분들한테는 말씀드렸던 상황들이 불거질게 불거졌다 생각을 해요. 근데 저도 이제 산에서 3년 정도 기도를 하면서 뭐 개인 사찰이나 절에서 이제 기도를 할 때도 있었지만 이제 무속인 선생님들이 이제 구슬하거나 치성을 드리거나 하는 굿당에서도 한 1년 반 가까이 제가 거기서 이제 기도 생활을 했기 때문에 많은 경험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무속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부분, 단점적인 부분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절대 신을 받지 마세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신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받는 게 아니라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받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의 사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굿을 하는데 뭐 최소 기본적으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6,000만 원, 많게는 억 단위까지 진행이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보면 알겠지만 무속인이 되는 분들의 사주팔자가 좋은 사주팔자를 타고 태어나신 분들은 없어요. 그럼 지금 상황 속에서 현금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겠죠? 그럼 어떻게 빚을 내서 이렇게 뭔가 법당을 꾸려야 되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빚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빨리 또 빚을 까고 싶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오는 손님들한테 계속 뭐 신을 받아라 라는 걸 계속 권유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제가 지금 이제 내려와서 산에서 3년, 내려와서 1년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은 뭐 상담비가 5만원, 7만원, 많게는 10만원까지 이렇게 받고 있는데 이 돈이 여러분 작은 돈입니까? 10만원 벌기 위해서는요 저는 식당에서 오래 일을 했기 때문에 하루 10만원 벌려면요 12시간 동안 발이 부르튼 상태에서 서 가면서 일을 했었어야 돼요. 근데 사실 뭐 이렇게 30분, 1시간 이렇게 상담하고 10만원, 5만원, 7만원 이렇게 받는 거 작은 돈 아니거든요. 충분히 상담만 하기에도 상담만 잘해드려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근데 왜 자꾸 구슬 권유를 하냐면 맨 처음에 신을 받을 때부터 내가 큰 빚을 지기 때문에 이 빚을 신어머니나 다른 분들로부터 재촉을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방하는 사람들한테 신을 받으라고 권유를 하는 겁니다. 이게 다단계의 형식과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신가물이 아닌 사람도 신을 받게 되고 그 피해자가 또 돈을 갖기 위해서 또 피해자를 양상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말씀을 드리는데 신을 받지 마세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최초의 무당이라고 무속인이라는 존재가 있을 텐데 옛날에 과연 신내림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을까요? 최초의 무속인들은 그냥 자연적으로 무불통신이라고 해서 자연스럽게 말문이 열리게 되고 신령님이 내려오시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자정을 하고 가리를 해서 진짜 막 감자 하나 받고 고구마 하나 받고 쌀 한 대 받으면서 점사 봐주고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무속인 무당이에요. 근데 언제부터 무당이 신내림이랑 구슬 행위를 통해서 돈을 걷어들이면서 사람이 사람한테 신을 받게 해줬냐 이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도 무불통신 했습니다. 25살 때부터 이제 제가 점집에 갔었는데 저는 이제 신을 받으라는 이야기를 몇 번 들었었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신을 가야 되는 제자인지 궁금해서 스님들한테 가서 뭐 상담도 해보고 그래서 결국에는 나온 결과가 1년 정도 산에서 이렇게 참선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해봐라 권해주셨기 때문에 그 1년의 기도 동안 제가 처음 기도하자마자 할머니, 할아버지도 뵙고요. 저희 동자님도 뵙고 그때 말문도 열리고
그래서 그 생활을 하면서도 10년 동안 25살 때부터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10년 동안 제가 사주도 공부하고 뭐 기도도 하고 다 마무리를 해서 35살 때부터 이렇게 활동을 한 겁니다. 저도 내리를 받지 않았고요. 산에서 3년의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가리와 자정을 했습니다. 신령님들을. 돈 없이도 갈 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 근데 왜 그런 방법을 말을 해주진 않고 자꾸 뭔가 돈을 받을 수 있는 행위, 뭐 신굿이라든지 뭐 삼산을 돈다든지 가리 구슬해야 된다, 뭐 또 자정을 해야 된다, 뭐 부정이 탔다, 뭐 이런 말을 하면서 제자들을 돈으로 보는, 호구로 보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절대 신굿을 받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굿을 받지 않아도 가야 될 사람들은요 조상전에다 다 예비를 해주십니다. 인연들과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점집에 가시더라도요 내가 신가물이 있다, 신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은 다 무시하셔도 됩니다. 진짜 천명, 만명 중에 이 길에 가야 될 사람은 한 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테지만 이렇게 좋은 길을 가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우리 무속인 선생님들 여러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렇잖아요. 무속인들이 다 돈을 번다라고 하는 거는 억장을 쌓는 겁니다. 결국에 나중에 내가 다 감당을 해야 될 일들인데 너무 무속에 몸담으신 분들이 금전적으로 추구를 안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제가 뭐 주저주저 좀 주소도 없이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각자의 위치에서 잘 이렇게 받아들여서 뭔가 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전환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